특집으로 4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. 네. 지난주의 표는 좀 세상이 학교다라기보다는 세상이 요리학교다요. 세상은 요리학교다. 예, 예. 세상을 맞아요. 돌면은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. 네, 진짜 좋은 곳 소개해 주시고 장가게 네. 우리 차오루의 고향을 다녀왔고 봄바람 부니까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정보를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? 네 그렇습니다. 여행의 시작은 바로 어디 갈까에서 시작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일 설레죠. 네. 준비한 2019년 신규 취향지 정보입니다. 여러분. 네 바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곳 미국의 보스턴인데요. 직항이 생겼습니다. 그게 키포인트구나. 네. 공부 열정 불태우시고 나서 좀 이제 둘러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바로 몽골입니다.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는 취향 노선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항공기 선택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네, 바로 가성비의 나라 베트남의 푸꾸옥! 거기도 이제 취향 노선이 하나 늘어나면서 시간 선택에 좀 용이해졌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 자,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세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 보고 아셨을 겁니다.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이제 6월부터 너무 좋아. 6개월간 시범으로 이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 입국장 면세점은 과일, 축산, 가공품, 이거 검역 대상 품목들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. 그렇죠. 근데 그 대만 여행 가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육류 가공품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육포 같은 거 사오신 분들 굉장히 큰일 납니다. 반입 금지 품목들 잘 좀 기억하셨다가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은 말이죠. 궁금합니다. 저 사실 못 가봤기 때문에. 예인은 가봤다고요? 네, 저는 10년 전에 저는 캄보디아를 예? 10년 전에 저는 캄보디아를 갔습니다. 10년 전?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그때가 기억나요? 정말 생생히 기억나요. 그때 더위. 그때 더위야. 따뜻하다니까. 홈쇼핑 이렇게 보면 주로 여행 그 상품 팔 때 장가게 많이 팔거든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장가게는 안 가봐서도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. 네. 근데 사실 캄보디아는 그 이름으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뭐라고 할까 일종의 여행의 고전 같은 거예요.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막상